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입니다. 지난달 비행기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에게 핵주먹을 휘두른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이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타이슨은 지난달 20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 플로리다로 향하는 여객기 1등석에서 뒷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에게 주먹을 휘두른 영상이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른 승객이 찍은 해당 영상에는 타이슨 뒤에 앉아있던 남성이 과장된 몸짓과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타이슨을 귀찮게 하면서 도발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행동, 타이슨과 피해자 간의 대화, 그리고 피해자가 타이슨을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며 타이슨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한 남성은 상습 범죄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가 헐리우드 변호사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빌려 체납한 세금 등을 납부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헌터는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로 큰 돈을 벌어들인 변호사이자 소설가인 케빈 모리스에게 200만 달러 이상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체납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NYT는 이와 같은 움직임은 연방 검찰이 헌터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어 백악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후원자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모리스 변호사는 헌터를 돕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료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 가능성이 발견된 소나타 차량 21만 5천 대를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13년과 2014년에 판매된 현대차 중형 세단 소나타로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2020년에도 같은 문제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 안전 당국에 의해 게시된 문서에서 엔진 쪽 연료 공급 호스 결함에 따른 오일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138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은 오는 7월 5일부터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현대차는 밝혔습니다. 12인의 소규모 인원 탑승, 편안해야 했던 항공 여행이 한순간 악몽으로 바뀌어 생사를 오가야 했던 한 승객의 사연이 보도됐습니다. 어제 바하마에서 이륙했던 12인승 소형 경비행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갑자기 조종사가 의료 응급 상황에 처하면서 관제탑에 긴급 수신이 전해졌습니다. 5,000피트 상공에서 아래는 플로리다주 바다만 보이는 상황. 조종사가 조정을 할수 없는 상황에 탑승객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통신을 보낸 것입니다. 관제탑에선 승객에게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단한 번도 비행기 조정을 해본 적이 없던 승객은 관제탑이 지시하에 조정을 시작했고, 다행히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국제공항에 기적적으로 긴급 착륙을 할수 있었습니다. 단한 번도 비행 조정 경험이 없었던 한 승객의 침착함으로 탑승했던 승객들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지난 1분기 예상을 웃도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0%나 급등하는 등 여행 수요가 늘어나자 10년 만에 에어비앤비 시스템 내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기 숙박이 안될시두 집을 연달아 더 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개선했으며, 또한 예약 시 셰프의 키친이나 수영장 등 보다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검색할 수 있게 옵션 등을 추가했습니다.